자, 자기소개 5초 전! 4! 2! 1! 용아야! 큐! 안녕? 손바닥만 하얀 거. 난 최근에 강호동 오른팔 대꼬에서 온 정용화로 간다. 호동아, 잠시만. 호동아, 잠시만. 알겠다. 장래희마, 아버지. 아버지. 어, 아버지. 아. 나의 아들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. 와우. 나중에 내 아들이 장래희망 물었을 때 우리 아빠 같은 사람 하는? 와우. 장래희망 멋지네, 아버지. 용화는 장래희망이 뭔데? 아까 얘기했잖아요. 월드와이드 스타라고. 겉 이미 꿈을 이름. 뭐 중간중간에 뭐 얌마! 무슨 얘기 하세요? 얌마! 이렇게 갔어야지!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! 어디 그만만 쳐들어가지고 콘서트 한다고 새겨 돌아다니면서 암암 쓸데없는 그거 빼어가지고 신경 써 죽겠네 지금. 다시 들어오고 다시 찍어야 돼 지금. 아 진짜 여기 지금 어디 이미지 다 가져갔단 말이야. 진짜 엄마 같아.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보여지고 지금 박수 받고 네가 박수 받을 거 뭐 해 너를. 그래 그거 알아. 잘했다 잘했어 그거 잘했어. 그래, 참 용화는 다 이뤘으니까 나중에 꿈 적어야 해. 자연이네 자연이. 어? 섬에 들어가 살아. 그것도 괜찮네. 그래 자연. 섬에서 피리 불어 봐야 그래. 어, 뱀 몇 마리나 먹는지. 아, 또 긴장했다. 자 용화 노래 성대모사를 모창 모창. 홍기 성대 홍기 모창이죠. 어 홍기 모창 잘해. 오케이. 그래? 아. 오늘 다 하자 그냥. 안녕 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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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요 내 사랑 사랑 사랑. 우와, 와, 완전 똑같네. 어 역시 와 홍기 완전 잘해. 잘했어. 완전 똑같아. 우와. 내가 진짜 엄청난 길치야. 방향치. 내가 길치이고 방향치인 이유가 뭘까? 최근에 알게 됐어. 정답.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집이 아니었어. 남의 집에서 살았어. 진짜. 네. 길치도 있더라고. 나 진짜 저, 엄청난 길치야. 나도 완전 길치야. 나도 완전 길치야. 난 차도 없어. 정말. 완전 길치야. 어, 그래? 난 이거 100% 공감한다고 본다. 난 예를 들면 어떤 곳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들어가잖아. 어. 가면 들어갈 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맞아. 오른쪽으로 나가. 나도 그래. 어, 항상 한참 가다가 어? 여기가 어디지? 어디지? 하고 쭉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지. 어. 원래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뭐 어딜 갈 때 밖에를 안 보고 오, 나 맞아, 나 그래. 그냥 뭐 게임을 하든가 자기 이것만 보고 있거든. 어. 그런 느낌이야. 영화의 어떤 습관이 담겨져 있는 거야? 그냥 나를 보면 알 텐데? 차만 타면 자. 너를 보면 안다고? 그냥 나를 보면 딱 아, 그렇겠구나. 약간 그냥 멍한 거 아니야? 맹하나? 질치라고 니를 보면 안다고? 아, 정답! 나를 보면 알아. 어. 얼굴을 항상 밑으로 땅을 보고 다녀. 나를 딱 보면 정답을 딱 들었을 때 길치라고. 아 진짜 그렇겠구나. 봐봐. 어 왜? 나 봐봐. 봐봐. 어떤 느낌이야? 잘생긴 느낌이 들어. 아이. 나를 보면 잘생겼어. 어때 막 질투가 나고 막 그러지. 왜, 뭐라고? 우리가 널 보고? 질투가? 우리가? 잘생겼는데 왜 우리가? 잘생겼는데 아니, 길치라고? 아 희철이는 제외. 뭐 왜로 희철이 그냥... 짓고 그러면 경훈이 제외. 잘생긴 희철이 짓고 경훈이 빼고 뒤에 다섯 명의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? 왜? 우리 벌레를 보는 거야 지금 뭐야? 아니 뭐 때문에? 내, 셀카 그래도, 찍어. 아니 야 그래도 우리 죽이진 않겠다. 아니 어. 내가 봤을 때 우리 다섯 명은 알 수도 있어. 아 우리 네 명은 공감할 수 있어. 근데 다섯 명은 너 근데 맞추면 어떡하려고? 영철이는 절대 못 맞춰. 너 이번 문제 내가 맞춘다. 영철이는 내가 봤을 때 잘생겼는데 못 맞춰. 잘생겨서 거울을 많이 봐서 정확하게 비슷해 거의. 아! 걸어가면서 자, 유리 같은 거 자기 얼굴 비치는데 항상 걸은 데를 보고 걸은 데만 보고 다녀. 정답. 오. 아 맞아. 뭐라고? 맞아. 야 뭐라고? 그거야. 어 근데 저는 어. 그런 타입이 그래, 아니라서 쌈자.
어 맞지? 뭐라고? 이거 회사 잘생긴 거야. 그지 서동이 형? 야, 나 경호 회사 초기 없는 얘기야. 뭔 얘기야? 맞지. 아, 맞다. 어, 상민이 형. 길 가다가 거울 막 유리 같은 거 쇼윈도에 저렇게 보는 거야. 그치. 그럼 장훈이 형 어떻게 된 거야? 그치, 하죠, 장훈이 형. 맞지 형? 뭔지 알지? 그 유리 막 얼굴 보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, 그지? 자동차 유리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거. 그래? 맞아 맞아. 아, 근데 그게 왜 글치가 된 거야? 그게 뭔 상관이야?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아니 나도 아는 게 그냥 쇼윈도 같은 데나 뭐 차 그 사이드미러나 이런 데 가면 내 얼굴이 비친 데서 항상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. 어, 봤어. 머리 이렇게 보고 있어. 봤어 그리고. 그러니까 어. 보통은 이렇게 자기 얼굴에만 신경 쓰는 거야. 그냥 길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, 어 무슨 약국이다. 여기 약국이 오른쪽에 있던 곳. 그런데 나는 그런 사물을 집중을 안 했던 거지. 자기 얼굴만 봐. 그냥 전신으로 비치면 전신으로 보고. 맞아 맞아. 그치, 조그만 거 있으면 거기로 얼굴 그치, 지금 보고. 거울 있잖아. 어.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아주 나르시시즘에 그냥 나르시시즘. 끝이구만. 길을 어? 다니다가 그래서 쇼윈도에 비친 영화 모습 보면 기분이 어때? 쇼윈도에 비치는 시시즘. 그 모습이 시즘이 아니고 더 나아. 아하. 더 멋있어. 행님 아무래도 오늘 영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얘. 이미지 어떻게 할 겁니까? 괜찮아. 난 즐기고 있으니까. 그러면 용화야. 진짜 즐기는 거 맞아? 진짜 즐기는 거 맞아? 너 부르르 떨고 있는 거 같은데 너. 지금? 아 괜찮아. 우리 책임이 아니야. 이제 앞둘에 무섭지 않다. 오, 오 멋있다. 야, 포털 사이트를 안 보거든. 와 그래 안 보는 게 답이지. 그 시간에 그걸 한 번 더 본다. 나도 그래야겠다. 너 언제부터 본인이 잘생긴 걸 알았어? 아 난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잘생겼다고 해줬지. 그래도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? 아 하나? 즐겨 즐겨. 하나를 자. 골라야 돼? 어. 갑자기 형 제가 저런 애가 아니거든요. 나도 아는데 얘가 왜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거야? 지금 뭐 캐릭터를 바꿨어. 아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? 나는 빨리 빨리 미안해 모르게 갑자기 어 땅땅신기 나왔어. 빨리 괜찮아. 어 괜찮아. 난 내 동공. 어 눈이 좋아. 그래 초롱초롱하네 눈. 아이고 눈이 잘생겼다. 눈이 용화가 몇 번째로 잘생긴 것 같아? 세 번째. 왜? 왜 세 번째야? 누구 누구당? 아 드러나 보자. 첫 번째 누구야? 이철이. 두 번째. 경훈이. 그럼 지코는? 세 번째 내오고. 나는 세 번째. 네 번째는? 지코. 그럼 우리는 5파전이야 지금? 뒤에? 진짜 야, 여기서 우미 뽑아줄 수 있니? 형. 공동 3등이라고 하세요. 너 해. 공동 3등이라고 하라고. 공동 3등이라고. 지코하고 공동 3등이라고 하라고 임마. 신기했어요 죽겠다고. 1등이 누구라고? 나 3등인데 어. 지코랑 공동 아, 진짜. 형 됐어요? 됐어 넘어가면 되는데. 됐어 다음 문제 줘. 걱정 마. 우리 괜찮아. 우리 괜찮아. 호동아 너무 신경 쓰지 마. 어? 나 지금 즐기고 있으니까. 그렇게 슬프게 쳐다보지 마라. 나 즐기고 있어. 형도 즐기고 있어. 즐기고 있어? 어! 호동이가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. 진짜 아들같이. 기대에 부응하면 되겠다, 그러면. 왜? 부응하면 되잖아. 근데... 참 불효자야.